말하니까 선생님. 네, 아무도 말 안 해요. 아니 나는 기다렸지. 먼저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작가님한테 한수 배우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종사에 대해서 알아요? 네 알죠. 어떻게 알아요?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 명이나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놈이 무슨 놈들? 씹어주길. 근데 지금 웃을 때가 아니고 좀 심각한 때인데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 안 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는데 이런 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 왜 자기한테는 그런 벌을 안 받을까? 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한 것 같아요. 무작정 묻으려고. 그 어떻게 되다 보면은 남자라는 그 동물에 취해도 될 것 같아. 이 순간에는. 네. 그래서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네 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네, 네 명이라고 해야 되겠지? 네. 네 명들한테 그런 거를 고초를 겪고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얼마나 지금 못 쉬고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감정을 여기서 다 실을 수는 없는데 저는 그 제값은 치르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이 맺혀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한이 맺혀서 죽으면 떠돌아다녀요. 거기를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아직 그리고 우리가 이제 49제라는 게 있고 이제 37은 21일 이제 21일이 지나야 되는데 3년 탈상이라는 게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억울한 죽음이잖아. 그리고 뭔가 밝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사연이 있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연을 밝히기 전에는 눈을 못 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무슨 게 원한기. 그리고 시집을 혼인신고에 네. 혼인신고는 했다 그래도 내가 아이를 낳거나 결혼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처녀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 그래서 처녀귀신은 몽달기하고 똑같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이 설이면 이제 뭐 이런 일도 일어난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 네 명한테는 분명히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그 자식들한테도 이게 대물림을 받을 것이고 부메랑처럼 꼭 돌아갈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데려간다는 거 진짜 생각을 안 했는지 저는 무섭게만 느껴지는데 아마 조만간에 제가 영으로 봤을 때는 이 네 명한테도 그 죗값을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 시대에서 그걸 못 풀어주면은 대대손손 가는 거예요? 그게 원한기가 돼갖고 점점 갈수록 힘이 세져요. 이 처녀귀신들은 갑자기 귀신 쪽으로 이제 좀 접했는데 이 처녀귀신은 한이 많습니다. 몽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몽달기가 붙은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거나 여자를 많이 밝히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만 이 처녀귀신들은 잠자리를 부부지간에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다음에 자식을 앗아가요. 그러니까 그 집 자식들을 왜 엉뚱한 죽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20살에서 갑자기 죽는다든가 막 이런 죽음이 있는 그런 상태가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사건 사고가. 그러니까 왜 우리 자손이 멀쩡하게 있다가 놀러 갔다가 죽음으로 싸늘한 죽음으로 다시 오고 아침에 출근했다거나 출근한 길에서 진짜 죽음으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다 키워놓은 자식을 갖다가 그 생 죽음을 맞이하는 게 바로 처녀기가 이제 혼이 돼서 하는데 이 혼들은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서 그 집안에 내가 원한을 맺고 내가 안갚음을 해야 될 그 집안들은 꼭 그런 처녀귀신이 또 있거든요. 네. 같이 합샘을 해가지고 이건 지금 금방 떠오른 건데 합샘을 해가지고 처녀귀들만 모입니다. 처녀귀들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물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익사죠. 익사. 그러니까 조금 들어갔는데도 더 깊이 잡아당기거나 그래서 저희가 그 물에 빠진 사람 그거를 할 때는 묵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왜냐하면 막 죽음으로 몰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했는데 아마 이 이중사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대로 알고 있는데 20대 하는 더더군다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 두 다리 뻗고 못 잘 것 같아. 전 진짜 벌 받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물론 아이를 죽인 이런 케이스도 많지만 얼마 전에 그 24개월 된 아이도 그 여자도 미친 여자지만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이렇게 말을 막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어서 너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의 한풀이도 좀 할 수 있어서 뭐 대표님이 자를지 안 자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카트 안 당하는 이런 선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24개월 된 그 아기도 그 아기가 뭘 먹겠다고 그 미친 XX지 거기다가 그냥 두고 그렇게 가냐고 그것도 알아요 작가님? 알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아주 나쁜
여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어? 그 입에서 뭐라고 한마디 나와야 되는데.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때는 욕을 못해갖고 욕을 배우려고 그랬어요. 욕을 너무 못해. 너무 그때 원한지고 한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하면 욕을 할 수 있나 그랬는데 난 두 가지 욕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더 많은 욕이 있으면 더 많은 욕을 하고 싶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되면 내 벌이 나한테 온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한테는 죄값을 분명히 치르게 되는 건 되는 건데 이제는 이런 사건을 말하고 나조차 진짜 이런 사건을 입에 오르기 싫을 정도로 너무 무섭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죄값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죽은 원한기가 애기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여자들은 그래갖고 그 집에 안 갚음을 해요. 애기도요? 응, 애기도 안 갚음을 해요. 애기를 사살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뱃속에서 죽게 만든다든지, 나서 죽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나서 장애인을 되게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니까 물론 장애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원한기들은 그런 걸 만든다고. 그러니까 또 요즘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이제 뭐 아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도 이것도 병원에서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내가 불구가 됐다든지 내가 어디가 망가져서 사고로 다쳐가지고 다리를 뭐 이렇게 절단을 했다든지 이런 사고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이 생기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막 피폐하게 만들고 세상을 등지게 만들고 이상한 짓을 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시키게 만들고 그러니까 빙이 되는 것처럼 남의 몸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노릇을 해야 되니까. 네. 내가 그 한을 갚아야 되니까 어떠한 사람 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그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혼으로는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못 잡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 몸에 들어가야 자기가 이렇게 칼을 들든지 머리를 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꼈다고 그러는 사람 그냥 치기만 해도 왜 탁 죽는 사람 있잖아. 네. 그런 사람은 살이 낀 거예요 손에. 네. 그러니까 그날따라 귀신이 뚫었든 이렇게 뚫었든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툭 치기만 해도 그냥 뇌진탕으로 걸려서 재수없게 죽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이 맺힌 그런 귀신이 붙어서 잡아 땡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자에서 갑자기 떨어질 때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거는 귀신의 장난이고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사는 아마 저 세상을 가서도 아마 제자리를 못 찾고 편히 못 있을 거를 생각해서 절대로 다음부터는 진짜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라도 이런 일은 없고 남자들은 무조건 잘라야 돼.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죽을 운명이 아니었는데 죽은 건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중사는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고 단명 운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자살하는 사람은 뭔가 우울증이나 너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그랬을 때 죽는 거니까 아마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아서 순간에 저도 그런 걸 겪었지만은 죽음이라는 거는 몇 초 사이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초 사이에 이루어지면서 내가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두렵지 않게 만들어. 이게 쉬어가지고. 근데 그때 누군가 등을 친다든가 이렇게 딱 정신을 차리게 하면은 딱 안 죽을 수 있는데 그때를 못 이겨. 그리고 죽을 때는요 황홀하대요.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살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 그 마지막 갈 때는 되게 황홀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이중사는 아마 황홀하지 않는다 해서 아마 복수로 그 차인 그런 모습으로 갔으니까 절대적으로 이 네 사람한테는 뭔가 안 갚음이 가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혼인신고 하고 뭐 그 자살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살은 자살을 부른다. 네. 그래서 왜 옛날에도 뭐 내가 죽으면 그 남자도 데리고 가고 아니면 동생이 죽으면 네. 오빠를 데리고 가고 줄초상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거를 줄초상이라는데 이분도 그래서 남자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남자잖아. 네.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조금 내가 괴로움을 많이 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근데 자기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괴로워. 그러니까 여자들로 우리가 요즘 이제 갱년기로 말하자면은 우울증인데 남자들도 우울증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 그게 영향이 있긴 있네요. 있죠.
있으니까 아무튼 이중사한테 일어난 일들은 이건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될 일이고 이거보다 더 심한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여자분들이 특히 광분을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남자들 같이 보이지 않겠지만 진짜 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막말로 막 하고 흥분하고 싶고 막 광분이 되기도 하지만 그 죽은 사람을 생각해서 어쨌든 좋은 곳으로 가고 이제는 편안하게 그쪽에서는 그 원풀라고 하지 말고 한풀라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한은 한을 부르고 이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편안치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애도의 힘으로 그대로 마음으로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니까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진실이 그렇게 오랫동안 묻혀있지 않을 거랍니다. 이 말씀을 혹시 혼이라도 듣고 계신다면 저는 좀 이제 마음을 좀 풀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잠시 잠깐 유튜브를 찍어봤습니다. 그 작가님은 좀 슬퍼요. 난 이 얘기하니까 슬프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내드려야 돼요? 누가 보내드려야 돼요? 누가 보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약혼자나 약혼자나 집안에서 집안에서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49제나 그 다음에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저희 같은 사람이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어서 할 때 아마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쪽으로 믿는다고 해서 만약에 풀어주게 되면은 아마 그분은 그 선생님은 아마 되게 힘드시지 않으실까. 왜냐면 마지막 목줄 가를 때까지 그 흉내를 다 내야 되거든. 그러면 그 가족들도 피해가 있을까요? 가족들은 자기를 풀어달라고 내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괴롭히기도 하죠. 오늘은 왜 작가님을 초대를 했냐면 작가님이 좀 잘 들이대잖아. 네. 그러니까 좀 들이대니까 내가 숨 쉴 타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들이대는 것보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잘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욕을 하기도 좀 그렇고 또 아무리 방송에 나가는 거라고 그러지만 또 예의를 차리기도 또 안타까운 사건이고 또 우리가 또 불미스러운 이런 것에 너무 또 곱신거려도 안 되니까 그렇죠. 가끔가다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무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빌고 좋은 곳에서 이제는 그런 거 당하지 않고 그렇게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하신 이렇게 토크쇼처럼 이렇게 해본다고 했거든요. 아까부터. 네. 그러니까 작가님이 와주셔서 그래도 자리가 좀 빛난 것 같고 한 출연하는데 출연료 얼마예요? 5천 원이요. 뭐 알바비 원래 한 시간에 만 원 아니야? 5천 원 너무 싼데. 만 원이요. 어, 갑자기 들이대니까 몰랐나 봐. 절대 작가님은요 공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 한 편씩 나올 때마다 저는 돈을 줘야 되니까 아마 아 한 시간이 안 돼서 그랬나 보다. 자기 동자 노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자 노예인데요. 자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작가님 애기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